사실 처음에 이제 수염을 붙이냐 마느냐에 대해서 감독님하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도 수염을 이렇게 붙여본 적이 없어서 반신반의했는데,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자기만 믿고 따라와라, 나를 믿어라, 믿어라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테스트 촬영도 하고 해봤는데, 생각보다 뭐랄까요, 그새 손으로서의 그 그니까 얼굴에서 조금이라도 더 굵어 보이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풍겨 나오는 것 같아서, 아, 감독님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수염을 붙이고 또 이렇게 연기를 해보게 됐고요. 이제 윤호영도 지금 드라마를 하고 있는데, 뭐 저희 둘다뭐 한창 뭐 부족한 점들이 워낙 많은, 이제 시작하는 많이 배워가는 단계다 보니까 서로 조언보다는 둘다 서로 열심히 하자, 잘 하자,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잘 찍고 있습니다. 사실 그 원작에 있는 윤과는 좀그 성격 캐릭터도 좀 다르고요. 또 그래서 일단은 뭐 드라마 대본상에 있는 캐릭터를 중점적으로 많이 좀 생각하고 좀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예, 뭐 일단 수염을 붙인 제 모습이 저는 아직도 사실 어색하긴 한데, 예, 제 팬분들께서도 수염 안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좋게도 봐주시고 계셔가지고, 네, 감독님 덕분에 용기를 얻어 열심히 저는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제만 해도 이제 일본에서 저희 회사 공연이 있어가지고 혼자 다녀왔는데, 많이 허전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더 아쉽기도 하고 또 그립기도 했는데, 일단은 뭐 그만큼 또 제가 또 해야 되는 몫이, 또 제가 혼자 가서 할수 있는 몫이 또 있으니까 거기서 나름 열심히 했고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가수활동을 할 때는 이제 둘이 같이 있어야 항상 언제든 든든하고, 그래서 네, 다시 빨리 이제 둘이서 무대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리고 이제 윤호 형도 군대 가기 전에, 가기 전까지 계속 이제 일을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되면 같이 뭐 밥이라도 먹든, 뭐 아니면 잠깐 가서 얘기라도 하든, 정 못하게 되면 통화라도 이렇게 길게 하고, 좀 그렇게 얘기 좀 하고 보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